연애 경력 빵빵한 기자들의 숨은 보석 아이돌 찾기. 이번에는 저는 오늘 데이식스를 준비했습니다. 데이식스는 2015년에 데뷔한 밴드 형식의 팀이에요. 소속사가 이 아이돌 명가라 불리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약간 2012년, 3년 요즘에 그 박진영 PD가 굉장히 좀 밴드 음악에 꽂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좀 징후가 어디서 나오냐면, 일단 밴드 팀을 런칭했다는 것도 있겠지만, 원더걸스라는 팀을 이제 재결합시킬 때 밴드 컨셉으로 재결합을 시켰어요. 그래서 멤버들을 엄청 연습을 시켰거든요.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박진영 PD가 좀 꽂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, 저를 이 팀을 좀 고른 이유는 제 스스로가 좀 밴드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 아이돌 쪽으로 왔을 때 밴드 음악을 하는 팀들 많죠. 많이 있는데, 그래도 이 친구들이 가진 진정성이라든가 음악들의 실력이라든가 스스로 좀 갈고 닦는 이런 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대중이 보는 시선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,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을 더 알릴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렇다면 대중성은 어떤가요? 10대보다 20대에게 더 주목받는 가수인가요? 아무래도 이 멤버들이 이제 다 20대에 넘어와 있는 상태고, 그리고 좀 성격들이 뭔가 좀 발랄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차분한 친구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음악 자체도 이 데식스의 음악을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짠내식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팬들이 부르는 표현인데, 왜냐면 항상 뭔가 좀 애잔하고 좀 이별을 하고 좀 힘들어하고 이런 감성들을 주로 노래를 통해서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가 좀 상대적으로 20대 이후의 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다 보니까 10대 팬덤보다는 20대 약간 공연형 그런 팬덤들이 더 많은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데이식스의 업적도 좀 궁금한데요. 데이식스라는 팀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게 본 게 작년에 그런 프로모션이었거든요. 사실 에브리데이식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.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1월 달부터 싱글을 냅니다. 매달 두 곡씩. 그거를 12달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5달 동안을 두 곡씩 내고 6월 달에 첫 정규를 내고요. 그 다음에 7, 8, 9, 10, 11월 달에 싱글을 낸 다음에 12월 달에 또 정규를 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일정이긴 하거든요. 왜냐면 이 밴드라는 팀은 자작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이제 음원을 내는 팀들인데, 이런 팀을 갖고 한 달에 두 곡씩을 내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정이었는데, 이 친구들이 그래도 똘똘 뭉쳐서 해내더라고요. 그래서 좀 결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, 그래서 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발표를 하면 꼭 뭐 방송이나 이런 무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팬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. 이런 점들이 제가 생각해오고 있던 밴드 음악의 약간 진정성과 그런 아이돌적인 요소가 좀 잘 어우러진 게 아닌가 싶어서, 12달 내내 좀 도전했던 그 에브리데이식스가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밴드인데, 사실 그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작년이었나 제가 매출 관련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그 당시에 JYP가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던 한 해여가지고, 물론 그게 더 좋아지긴 했지만, 그래서 지금 매출이 그러면 뭐 트와이스랑 뭐 스키랑 뭐 이런 친구들이 그를 이루냐 그러니까, 그 친구들이 기둥이,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기둥은 4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수지가 있고요, 2PM이 있고, 또 거기 이제 하나로 데이식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데이식스가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은 유망한 팀이구나 라고 해서 음악을 들어봤었는데, 음악 자체가 밴드 특유의 좀 빠른 비트, 강한 비트의 이런 음악들도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좀 그 세계적인 밴드죠. 에어서플라이의 어떤 음악을 좀 연상시키는 약간의 좀 몽환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음악들도 있고, 또 그러면서도 좀 넬이나 이런 팀들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에서의 강한 놈보다는 좀 대중성을 좀 아우르는 어떤 그런 성향을 좀 보여주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, 댄스 명가에서 밴드 음악이 나오긴 좀 쉽진 않은데, 밴드를 데뷔를 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JYP에서 이 친구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, 뭐 그렇더라고요라는 음악은 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을 정도니까
아직 국내에서만 좀 인지도가 없을 뿐이지 조금만 이제 서포트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빛을 볼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데이식스를 위협할 만한 뭔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가수가 있을까요? 밴드 명가 하면 떠오르는 게 FNC 엔터테인먼트거든요. FT 아일랜드나 CN 블루, 뭐 지금도 엠플라잉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허니스트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. 허니스트는 이제 2017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연차가 좀 얼마 안 되는데 방송보다는 라이브 공연 위주로 하고 있어요. 홍대 라이브 클럽데이에 뭐 매번 참여를 하면서 꾸준하게 실력을 쌓고 있고 뭐 방송보다는 공연장과 야외 무대 뭐 스쿨어택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를 쌓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데이식스랑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.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추격자 입장에서의 팀을 하나 꼽아주고 싶은데요. 10대 멤버들로 구성된 더 이트라이트라는 천재 밴드라고 하는데 예. 이 친구들이 보면은 아직 진짜 어려요.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 이제 10대 친구들이고 그냥 봐도 쟤들 그냥 애들이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도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 뭐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10대 친구들인데 청소년들이에요. 근데 멤버 하나하나가 기타나 베이스나 뭐 드럼이나 뭐 어디 가서 다 이제 뭐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이기도 하고요. 공연을 할 때 개인이 그 연주를 하는 거 보면은 와, 이 친구들 대단하구나. 굉장히 좀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들 정도의 실력들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만 더 이제 한 2, 3년 정도 더 경력을 쌓는다 그러면은 글쎄 밴드 시장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. 좀 데이식스랑 뭐 이런 팀들을 포함해서요. 뭐 그런 어떤 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밴드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사실은 최근에 또 그 홍진영 씨 동생 밴드로 유명한 아이즈의 경우에도 이 팀도 약간 밴드를 좀 표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 아이돌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밴드 컨셉으로 좀 차별하게 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쯤에서 하 기자가 꼭 추천하고 싶은 데이식스 노래 있을까요? 아 이거 BGM 깔립니까? 이거 한번 깔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2017년 6월 달에 발매됐던 이 데이식스의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. 반드시 웃는다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데이식스를 처음 알게 된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이제 틀어놓은 걸 들었었는데 분명히 외국 노래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가사가 한글로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 인디나 이런 밴드 씬에 이런 보컬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궁금해가지고 그걸 막 검색을 해봤더니 JYP 소속의 팀이라고 해서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앨범을 지을 때 많은 곡을 들었었는데 뭔가 좀 외국 음악을 듣는 것 같다. 한순간에는 착각이 될 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노래고